자, 이제 쿠버네티스에다가 네. 주키퍼와 카프카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. 스트림지라는 걸로 주키퍼와 카프카를 설치할 건데, 이 스트림지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런 복잡한 주키퍼 카프카 설정 설치들을 좀 쉽게 해주는 툴입니다.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할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공식 사이트 보셔도 좋고요. 현재 버전이 여기 나와 있어요. 네, 요 버전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버전 업이 굉장히 빠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.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한건 아니고, 네, 요 내용을 보고서 그냥 따라하기식으로 했는데 설치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자. 일단은 자, 스트림지 다운로드부터 가보겠습니다. 네, 요거를 그대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. 네, wget이랑 tar을 설치했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고 네, 이동하는 것까지. 이렇게 느릴 때는 아시죠, 여러분?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나올 때는 컨트롤 C 한번 누르고서 wget부터 다시 할게요. 그다음에 tar 설치해 주시고 다운로드 한번 받아 주시고 자, 압축 해제하신 다음에 그리고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카프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러면은 네,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문서에 보면 네, 그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그거 다 카프카로 바꿔준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이 카프카 프로젝트라는 네임스페이스도 또 만들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빔 들어가시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 지워 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, 이게 띄어쓰기 해도 상관은 딱히 없어요.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또 복사해서 실행을 해주시고, 자, 스토리지 클래스. 를 하나 등록을 할게요. 왜냐면, 스토리지 클래스를 등록해야죠. 왜냐면은, 이제, 주키퍼라던가, 카프카라던가, 결국에 이제, 걔네들이 운영되면서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걔네들의 데이터를 영속적으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네. 주키퍼는 여기에다가 저장할 거고 카프카 데이터는 여기다 저장할 겁니다. 자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됐고요. 그 다음에 자 주키퍼 카프카 설치 자, PV 생성. 자,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은 테스트는 이렇게 해서 자, kubectl get
다음에 잠시만요. all n 한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현재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오면 성공이에요. 됐습니다.